다음 문제는 루트 5 안에 루트 5, 루트 5, 루트 5, 루트 5, 루트 5하용 없이 반복되는 이 값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. 이 숫자를 모르니까 x라고 놓는다면 x는 루트 안에 5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꼴이죠. 이 바깥의 루트 5 하나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안쪽에 있는 이 값을 x라고 생각해도 되겠죠. 그럼 이것도 x면 x는 루트 5, 루트 5, 루트 5 하염없이 반복되는 꼴이니까 이 x와 같게 됩니다. 그래서 x는 루트 5 안에 x가 되는 거죠.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주면 x제곱은 o x 가 되고 이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 됩니다. X를 묶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X값은 0이거나 5가 되겠죠. 0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5가 됩니다.